기상청은 2017년 9월 기상 특성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와 노은지입니다. 추위를 재촉하듯 이번 주는 찬바람을 몰고 온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또한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개상 한로도 지난 만큼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기온은 6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쌀쌀해진다고 하는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보온 유지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날씨 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20.6도로 평년 20.5도와 비슷하였고 또한 전국 강수량은 92.1mm로 평년 162.8mm보다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알쏭달쏭한 기상용화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기상백과사전입니다. 다음 주면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인데요. 상강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이러한 때에 내리는 서리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오늘 기상백과사전에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중부 내륙과 산지에 발생하는 서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를 이해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점인데요. 이슬점이란 공기가 서서히 냉각돼 어떤 온도에 다다를 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보통 밤이나 새벽이 되면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고 이때 지면이나 주변 물체에 서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봄이나 가을처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서리가 잘 발생합니다. 서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조건은 낮 최고 기온이 18도 아래로 내려갈 때고요. 저녁 6시의 기온이 7도, 밤 9시의 기온이 4도 아래로 떨어지면 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기온이 크게 내려가도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끼면 서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리 피해는 작물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잎보다는 꽃이나 과실이 피해를 받기 쉽고요. 서리가 내리면 인도와 차도에 미끄러짐 현상이 나타나면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배 지역의 첫서리, 늦서리의 시기를 파악해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차량의 앞 뒷면 유리와 백미러 등에 서리가 내렸을 경우 반드시 제거한 후에 주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